302,5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리메드입니다. 리메드는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시켜 비침습적인 자극으로 신경세포의 탈분극 유도를 통해 각종 질환을 치료/재활하는 의료기기를 개발 및 제조 주요 사업으로는 비침습적 방법으로 TMS를 활용하는 뇌재활 사업, 각종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NMS를 활용한 만성통증 사업, 근력 강화를 위한 CSMS를 활용한 에스테틱 사업이 있음. NMS 제품의 경우 2021년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FDA 허가를 받은 뒤 현재 미국 시장에도 진출. 기업 개요 대시 우울증 치료용 경두개 자기자극 등 뇌재활 의료용 치료기기 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2003년 7월 설립되어 동 사업을 영위 중 대시 국내 병원을 대상으로 경두개 자기자극 치료기기 TMS 및 신경자기장 자극 치료기기 NMS 체외 충격파 치료기기 ESWT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 등 약 60여 개국의 대리점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대리점 또는 해외 지사를 설립할 예정임. 재무 대시 만성통증 치료 및 에스테틱 부문의 매출 부진에도 뇌재활 부문의 매출 증가한 가운데 상품 판매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율 하락과 개발비 감소, 대손 충당금 환입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외환차익 증가, 파생상품 평가이익 발생 등으로 법인세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크게 상승. 대시 통증 치료기기의 남미, 인도 등 신규 시장 진출과 우울증 치료 목적용 경국의 자기자극기기 TMS의 미국 진출 본격화 등으로 수출 판매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8월 14일 10시 14분 기준 장중 리메드의 시가총액은 1,12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리메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82위입니다. 리메드의 상장 주식수는 612만 7,606여6주입니다. 리메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리메드의 퍼은 30.6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3.4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9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5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8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5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9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70배, 4,95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번지억 원, 11억 원, 1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억 원, 8억 원, 40억 원입니다. 리메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0번지 40%이고 유보율은 880.3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7.45이며 전일 대비해서 13.81 마이너스 0.5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0.61이며 전일 대비해서 11.59 마이너스 1.2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메드의 2023년 8월 14일 10시 1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8,3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680원보다 3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49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리메드의 종가는